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3일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비 결정 관찰을 위한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투쟁 방역을 밝혀주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소식은 모든 애로와 난관을 박차고 새로운 혁신과 전제를 위해 분투하고 있는 전당의 당원들과 온 나라 인민들의 혁명적 기세와 열의를 더욱 격양시키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3일 회의가 2월 10일에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김성은 동지께서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계속하셨습니다. 당대회 결정 관철의 첫 진군이 개시되는 관건적인 시기에 각 부문들이 부여된 혁명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위력한 실천 방도들을 명시하시는 총비서동지의 보고는 참가자들에게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3일 회의 보고에서 인민경제 계획 수행을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며, 전당적으로 당사업의 활력을 올해 경제과업 수행에 집중할 때 대한 중요한 과업들을 제기하셨습니다. 보고는 당의 지령이며 국가의 법인 인민경제개백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한 법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지적하고 법제 부문에서 인민경제계획 수행에 걸림돌로 되는 불합리한 요소들을 제거하며 생산과 건설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부문법들을 최종 완비할 때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검찰기관을 비롯한 법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인민경제계획을 바로 시달하고 정확히 집행하도록 하며 특히 경제 활동에서 나타나는 온갖 위법 행위들과의 법적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 해 나갈 때 대하여서와 모든 품은 모든 단위들이 여기에 절대 복종할 때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지난 시기 경제 서비스로 판로된 결함들은 당 조직들이 당 정책 관철의 조직자 기술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보건은 올해의 경제과업 수행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입장에서 당적 지도, 정책적 지도를 강화할 때 대한 과업을 제기했습니다. 보건은 각급 당 조직들이 올해의 전투목표 수행회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 사업을 앞세우는 것과 함께 인민경제 개혁 수행에 대한 방향타 역할을 잘하는 데서 나서는 방조적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 중앙 기관 당 조직들이 국가 전반 사업에서 중요한 목숨을 맡고 있는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당 사업 수준을 높여 당의 경제 정책 집행을 옳게 장악 지도하며 정무원들에 대한 당 생활 지도를 심화시킬 때에 대한 법들을 제기했습니다. 정비서 동지께서는 연 3일간에 걸쳐하신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결속하시면서 한의 사업을 기백하는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우리 인민을 위한 큼직큼직한 일감들을 새롭게 확정했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일꾼들 속에 내재하고 있던 소극성과 보신주의를 비롯한 사상적 경집들을 찾아내고 시정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에서 이번 전원회의가 매우 시기 적절하고 필요한 시기에 소집됐다고 언명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올해 투쟁 계획을 정확히 확정하기 위한 분과별 협의회를 열고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관계 일꾼들이 진지한 토의를 거쳐 발전지향성과 역동성, 견인성, 과학성이 보장된 혁신적인 목표들을 수립함으로써 본 전원회의가 당대회 결정관철에 진군포폭을 크게 내집고 전당의 당원들과 전체 인민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의의 있는 계기를 되게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정 비서 동지께서 보고를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비범한 통찰력과 심오한 사색으로 당 대비 결정 집행을 담보하는 명철한 방안들을 환히 밝혀주시고. 대담하고 혁명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시며 위민 혼신의 순고한 사명감과 크나큰 힘과 지혜를 안겨주신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열광적인 박수를 터치 올리면서 끝없는 감사의 정과 굳은 맹세를 표시했습니다. 인민을 위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복무 정신과 무한한 혁명성과 침취성으로 충만된 총비서 동지의 강령적인 보고는 올해 사업을 설계하는 데서 발로 되었던 심중한 편향들을 적시에 극복하고 당 대비가 제시한 투쟁 강령의 빛나는 실행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위대한 전투적 기틀로됩니다 전원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내각총리 김덕훈 동지, 화학공업상 마종선 동지, 중앙검찰소장 우상철 동지, 당중앙위원회 비에서 조용원 동지가 토론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올해 경제건설 목표를 작성하면서 당제 발차 대비의 사상과 정신을 옳게 구현하지 못하고. 현상 요지에 머물렀던 교람의 사상적 근원을 냉철하게 분석 비판했으며, 당의 높은 신임과 인민들의 하늘 같은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쉬운 길이 아니라 사생결단의 홈더를 택하는 심정에서 당 대비의 권위를 견결히 보유하는 입장에서 첫해 전투 목표를 설정하고 현 경제 상황을 기여히 반전시킬 굳은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선진 과학기술과 인재의구하지 않고서는 대건 현대화된 공장들도 제대로 돌릴 수 없으며 그 어떤 발전 전망도 당대회 결정 관철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체 기술 역량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는 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 우리의 기술 우리의 인재로 자립경제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해 나갈 때대 하여 피력했습니다. 토론자들은 당의 경제정책에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수호자답게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을 법적으로 탐보하는 데 총력을 집중하며 당과 혁명 대우를 당중앙의 용도 사상을 진실하게 헌신적으로 받드는 충성의 전일체로 만드는 것을 당사업의 기본의 기본으로 내세우고 당대비 결정관철과 오해 과업 집행을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강력히 초동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토론들을 들으면서 참가자들은 자기 품은 자기 단위의 사업계획과 자신들의 태도와 일본세에 대하여 심각히 돌이켜보았으며 좋은 비서 동지께서 강령적인 보고에서 밝히신 혁명적인 사상과 방침들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첫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 일심전력할 각오를 더욱 가다듬었습니다. 전원회의는 각 부문별로 올해 수행할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하여 결정서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협의회에 들어갔습니다.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은 국가 경제의 토대를 굳건히 다지고 우리 혁명을 새로운 도약기로 회 이행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사업 계획들을 확정하기 위하여 관계 일꾼들과 함께 토의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전원회의는 계속됩니다.